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산책입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서일까요? 세월이 갈수록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그립고 입이 까맣게 되는 줄 모르고 먹었던 군고구마, 호호 불며 먹던 호빵, 무엇보다 부모님의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의 일상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농촌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가슴 뭉클함에 목이 메이는 것은 그곳에 부모님 흘린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듯 농촌의 고달픈 삶을 고귀하게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바라본 농촌의 일상들. 오늘은 고흐가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은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고흐가 농촌의 일상에 마음을 두었던 계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목사인 아버지 교회에서 임시 전도사로 지내던 시절에 농부들이 농사일에 바빠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농촌 생활이 어려워 십일조를 내지 못해 고민하는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 교회에 알려져 문제가 되고 전도사직을 박탈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고흐가 화가가 되어 그림을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농촌 생활에 힘든 농부들을 향한 마음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정오의 휴식, 감자 먹는 사람들,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의 일상들을 그저 그림에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흘린 땀과 눈물을 화폭에 담아 고귀한 삶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고흐의 작품들을 보며 철없던 아이가 이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지금도 노심초사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또 목이 메어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